여정인의 세계 일주 브라지우 발리누스. 저는 상파울루 인근에 발리누스에 거주하며 LCD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발리누스의 인구는 약 12만 명이며, 발리누스는 무화과 열매 생산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인근 캄피나스에는 삼성전자 공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로 과울로스 공항에 착륙 중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발리누스는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고속도로에서 머지않은 곳에 카니발 공연이 펼쳐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과울로스 공항에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연두색 풀과 노란색 꽃으로 덮인 브라질의 자연환경은 어디서나 아름답습니다. 상파울루에서 발리누스를 가기 위해서는 준자이 인근을 지나야 합니다. 도로변에는 아직도 빈민가인 파벨라가 가끔씩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발리누스와 방빙두 입구에는 도시를 상징하는 거대한 게이트가 있습니다. 숙소 인근에는 까에타누라고 하는 대형 쇼핑센터가 있었습니다. 소고기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고 과일도 저렴한 편입니다. 숙소인 뽕찌 산타 테레사의 입구에는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비가 잦은 여름에 발리누스는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숙소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망고는 너무 흔해서 발에 밟혀 단순히 버려질 뿐이었습니다. 브라질의 날씨는 온화했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 동안에는 실내 수영장에서 한가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풍성한 식탁을 원하신다면 브라질을 방문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세계 일주나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